광주 북구의 양일로 일부 구간이 불법 투기로 심각합니다. 이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곳인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져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우형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 일동 중학교 맞은편 길가. 보시는 것처럼 의자나 나무 합판과 같은 대형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 같은 쓰레기를 오랜 기간 봐왔다고 말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저 밑에 공터부터 해가지고 이 둔치 일대가 중간중간에 생활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어요. 물론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수거 안 되기 때문에 쌓이다 보면은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은 도로 또 인접 침범하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많은 곳인데 사고 위험성도 있고요. 그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말하게 되는데 좀 주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좀 제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광주 북구 일곡동 일대의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동 중학교부터 직선 거리 약 850m에 이르는 도로 양옆으로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던 겁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할 쓰레기는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수거 업체를 통해 배출해야 할 대형 폐기물인 이불과 돗자리, 인쇄기에 근처 식당에서 쓰던 물건까지 일반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상태로 인도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북구청은 대책반인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물량이 너무 많아 처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15개 있는데 이제 27개 동을 나눠가지고 그걸 계속 순회를 해요. 그분들 매일 이제 그것만 이제 증축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입수 들어온 거. 예, 그것만 해도 하루가 벅차서 못해요, 다. 전화뉴스가 우선이고, 이제 조금만 거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한 번, 두번더 보고, 또 하다못해 이제 개구장도 붙여보기도 하고. 여기에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CCTV는 신원 파악이 힘들어 사실상 설치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매일 양심이 길 위에 버려지고 관할 구청에 실질적인 방지 대책이 없는 상황. 광주 북구 일곡동 일대 불법 투기 쓰레기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우형입니다.